오늘은 동생 촐랑이랑 딸기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어야지. 어, 근데 저기 이상한 괴물이 온다. 괴물이야. 나는 시리얼 좋아하는 공룡 트리케라톱스. 그거는 내가 먹겠다. 괴물이 불을 뿜어서 불이 났어. 아, 진짜네.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시리얼이고 뭐고 먹지 못할 것 같아. 누가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불이 났어요. 여기는 뽀로로 이동소방차. 지금 바로 소방차들을 출동시켜서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이동소방차 출동 준비! 한 대씩 슈팅카로 출동! 아니, 내 불을 꺼뜨리다니. 나도 슈팅카 발사! 전부 다 출동해서 소방차들을 물리치거라! 아니, 이럴 수가! 소방차들이 전부 망가져 버렸잖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불이 다시 났어요. 다시 좀 꺼주세요. 어, 근데 지금 소방차들을 전부 써버려서 이제 남은 소방차가 없어요. 큰일이네. 여기 하늘에서 소방차를 싣고 왔습니다. 소방차 비행기 활주로로 착륙! 착륙 성공! 우와! 여기 비행기가 소방차를 잔뜩 싣고 왔네. 이 정도면 저 불 정도는 금방 끄겠는걸. 소방차 구조대, 비행기에서 출발! 근데 불탄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요. 콜록콜록 촐랑이도 기침이 나요. 소방관님, 연기 때문에 자꾸 기침이 나요. 여기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다리차를 바로 불러올게요. 사다리차 소방관 도착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어디에 있죠? 불은 껐는데 연기에 갇힌 친구들을 구출해야 돼요. 콜록콜록 기침 기침. 콜록콜록 기침 기침. 오호, 그렇다면 방호복을 입고서 구출하러 가야겠군요. 방호복 개시! 자, 이제 방호복을 입었으니까 구출하러 가볼까요?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 내가 금방 그리로 올라갈게. 좋아, 그럼 이제 동생 촐랑이부터 내려보낼게요.
줄랑이를 사다리차 안으로 쏙. 좋았어. 그럼 이번엔 누나 차례입니다. 사다리차 다시 올려 보내주세요. 우와 만세!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내려왔어. 이로써 구출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아니 내 작전을 모두 깨트리다니. 일단은 후퇴다. 고마워요 소방관님들. 덕분에 촐랑이랑 시리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다음에도 불이 나면 바로 소방차를 불러주세요. 탈출이 필요하면 저 특수소방관도 불러주시라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